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 들어서 좀 시장이 약간 내려왔습니다. 네네. 우리 팀장님은 한 달에 한 번 뵙는데 네네. 이렇게 약간 내려온 상황 속에서 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없을 것이다라고 이번에 이제 한 번도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또 한 번 더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고금리 상태라는 겁니다. 경제상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컨센서스는 좀 분분한 것 같아요.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인상을 예상하는 컨센서스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나오는 뭐 고용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를 보고 파월 의장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전략을 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잭슨홀웨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상만큼 매파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안도감을 보였는데 어쨌든 매파적인 건 매파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 여러 가지 지표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매파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팩트고요. 미국이 연준의 물가 목표치를 수정하는지 이게 관건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2% 물가가 목표예요. 아주 오랫동안 연준은 2%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했어요. 근데 최근에 3% 초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지기는 했죠. 하지만 여전히 1%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있고 이 격차는 작은 격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2%로 만들려면 어쨌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연준이 물가 목표치를 2%에서 뭐 2.5%라든지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다면 얘기는 달라요. 근데 이번에 잭슨홀에서도 확인됐듯이 파월 의장은 물가 목표치를 아직까지는 변경할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목표치와 실제 물가는 격차가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는 뭐 국채 장기물 금리가 약간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기도 좀 뒤로 밀리죠. 그래서 현재 국내 기준금리가 3.5%에서 5회 연속 동결되고 있는 모습인데 기존에는 내년 초에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내년 2분기는 돼야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바뀌었고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다시 한번 좀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재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고 또 시장 자금이 MMF라든지 단기 자금으로 이동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 모두 현재로서는 뭐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좀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고금리 상태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수혜 업종으로 꼽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네. 은행주인데 은행주를 뭐 평가하는 기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님 그러니까는 순이자 마진 쪽이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행주를 투자하시기에 좀 괜찮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대 마진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고금리가 생각보다 좀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더 예대 마진을 크게 늘리기가 은행주 입장에선 좀 유리하죠.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그 예금 금리가 다시 조금 상승을 합니다. 대출 금리는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그 NIM을 벌리기가 더 좋기 때문에 은행주의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전망이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가 이것을 선반영해서 먼저 조정받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 같다 보니까 은행주는 업황이 다시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은행주가 충당금 규모도 예전보다 많이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미국 은행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거지다 보니까 국내 은행주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내 은행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충당금을 조금 더 확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국내 4대 은행은 좀 견고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있고요. 요즘에 은행주 실적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당금을 뭐 보충하는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주주환원 정책 확대라든지 뭐 높은 배당 수익 매력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 3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금융지주는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도입을 했고, 뭐 JB금융지주 큰 데는 아닌데 여기도 3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주환원 정책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거고, 국내 은행주의 현재 배당 수익률이 정말 적은 곳은 한 5% 정도, 많이 주는 곳은 8%에서 9% 정도까지 굉장히 배당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주가가 그동안 좀 하락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올라갔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때도 은행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상장된 은행주 대부분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그중에서도 탑픽을 꼽는다면 저는 우리금융지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펀더멘털적으로 가장 싼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2분기에 순이익이 6,250억 원 컨센서스를 하회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일회성 충당금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었던 거니까 하반기에는 분명히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기대 한 8% 정도까지 할 수 있고, PBR은 0.3배 이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저점 구간까지 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선 하반 경직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또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은행주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은행주는 사실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미국의 은행 관련된 리스크도 있고 새마을금고 관련된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니까, 물어본 겁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이런 지방은행은 조금 비선호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급 약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전보다 개인 투자자의 힘이 증시에서 커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완전히 외면하는 종목은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뭐 4대 은행주 중에서 하나를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신용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파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신용거래 용자 잔액이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달 17일에 20.5조 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좀 증가하는 기조에 있고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한 뒤에 갚지 않은 금액, 이게 이제 신용용자 잔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목 쏠림이라든지 급등 현상 요즘에 빈번하다 보니까 단기에 빚을 내서 투자하고 빠지자, 말 그대로 이제 치고 빠지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신용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전보다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지수 조정 시에 이제 반대매매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상한가 폭이 15%였잖아요. 이때는 증권사가 담보 비율을 120%만 잡습니다. 왜냐하면 하한가 한번 가도 반대매매 하면 자기 돈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상한가 폭이 30%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증권사의 담보 비율이 140%, 그러니까 20%포인트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다는 것은 지수나 종목이 조금만 흔들려도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용 물량이 높은 종목은 뭐 150%까지도 올리고요. 최근에는 신용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종목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변동성에 취약하죠.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는 여건. 물론 신용 물량을 쓴 종목이 이제 계속 올라가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뭐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최근에 고점에서 변동성 커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신용 비중 높은 종목군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증권사 배만 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2분기에 신용 이자 수익 증권사가 전분기비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이나 키움증권 이런 것들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개인의 매매 비중이 높은 증권사일수록 이자 수익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신용 그 금리가 한 10% 정도 돼요. 엄청 높은 거예요. 요즘에 이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금리도 같이 높아졌으니까 이런 부담도 크죠. 그래서 웬만하면 신용은 쓰지 않고 그냥 자기 돈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신용융자 잔액이 높은 종목을 무조건 주의해야 되냐? 이제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은 신용 물량이 높다고 주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많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반대매매는 안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는데
신용융자 잔고가 높은 기업.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컸지만 네, 신용도 높은 요런 기업은 좀 주의를 하자라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뭐 에코프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런 종목이 최근에 주가 상승폭도 컸고 네, 신용도 많이 이제 몰리고 있는 요런 종목이니까 현재 이런 종목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폰 시장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또 뉴스를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은 줄어들고 있고 또 간밤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중저가 모델보다는 이제 최고가 모델 쪽으로 소비자의 구매 습관이 약간 변화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 몇 번 얘기한 적이 네. 있는데 구조적인 저성장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몇 년 정도 역성장 아니면 저성장 이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지표도 좀 좋지 않습니다. 올해 2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출하량이 개수로 보면 2억 6천만 대, 8분기 연속 감소고요. 삼성전자가 14% 줄었고 애플이 11%, 샤오미가 15% 각각 감소했으니까 전 업체의 물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는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경기 관련된 얘기도 나오지만 이전보다는 스마트폰을 오래 쓴다. 이제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43개월. 요게 이제 3년 반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2년마다 꼬박꼬박 바꿨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3년, 4년 뭐 그 이상 저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막 오래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이유는 간단하죠. 뭐 돈이 없어서 안 바꾼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규 스마트폰이 나와도 근데 기존 스마트폰과 차별점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꿀 유인이 적어졌다. 요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규 기능을 확실하게 추가한 스마트폰이 나오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요 말로 또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오래 쓰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용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만 잘 팔리는 환경이 형성이 되죠. 근데 프리미엄 스마트폰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아이폰 관련된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삼성 관련된 부품주보다는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선호 기조 강화로 올해 애플의 연간 출하량은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 스마트폰 시장 이익의 80% 이상을 애플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아이폰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을 한 번 더 좀 끌어올릴 수 있겠죠.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상 한 7, 80% 상당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모토로라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긴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 제품보다 한 10만 원 정도밖에는 안 싸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매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뭐 모토로라 추억을 가지고 얼마까지 팔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모토로라는 삼성의 상대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이폰 폴더블로 나온다면 분명히 삼성전자에는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은 좀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15 부품업체의 생산 증량을 요청했습니다. 아이폰 15가 9월 달에 다음 달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4분기에 올해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70%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부품주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국내에서도 요즘에 그 뭐 MZ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 그 점유율이 늘어난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도 또 긍정적인 전망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이폰 부품주가 LG 이노텍이나 뭐 BH 이런 종목들 카메라 모듈 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9월달 신규 아이폰 출시와 함께 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스마트폰 부품주를 보신다면 현재는 아이폰 관련주를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련 주도 함께 짚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또 업종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시끄러웠다가 다시 네. 약간 조용해진 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LCD도 진짜 어려운 환경을 오랫동안 겪었는데요. 지금은 업황 개선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LCD 패널 가격이 6개월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평균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14% 상승했고 32인치 TV 패널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들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TV 수요 감소가 사실상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의 LCD 사업부도 개선되고 있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에서 손을 뗀 상황이기 때문에 LCD 업황이 개선되면 LG 디스플레이가 그 수혜를 가져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고성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패널 업체의 성장 모멘텀인데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작년 11조 원에서 올해 16조 원까지 성장할 것 같아요. 이게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운전하면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음악 듣는 거 뭐 그 정도였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차에서 뭐 휴식도 취하고 영화도 보고 뭐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 안에서도 패널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고가 차들을 보면 차량 전면부에 굉장히 긴 큰 디스플레이 패널이 박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시장이 고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LCD 업체의 가장 큰 악재가 그동안 중국의 저가 공세였는데 이 차량용 패널 같은 경우에는 고가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중국 업체가 빨리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패널 업체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국내 기업의 차량용 OLED 시장 점유율은 92%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높은 점유율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또 패널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이제 폴더블, 뭐 롤러블 뭐 이런 시장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롤러블 디스플레이 제품을 네, 공개를 했죠. 그래서 말았다가 뭐 펴서 쓰는 디스플레이. 아직은 이제 대중화가 안 됐지만 이게 결국은 대중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플러스 알파로 한번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패널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고 탑픽은 역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적자였어요. 그래서 주가도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인데 4분기 흑자 전환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형 OLED 패널 공급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PBR 기준으로 0.6배 수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역시 조금 편안하게 나는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델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